2020년 7월 14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한국판 뉴딜. 한국판이라고 하는 걸 보면 뭔가 원조가 있다는 건데 맞습니다. 네, 바로 1929년 미국의 대공황 시기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경제 부양책을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침체된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재반 정책들을 마련한다라고 해서 한국판 뉴딜이라고 이름 붙이게 된 겁니다. 최근 국가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핫하게 떠오른 주제인데요. 2025년까지 세계의 큰 축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 계획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과업을 이루기 위한 10대 대표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이 중에 우리가 살펴볼 건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지난 2018년 LX는 2030 비전 핵심 사업 4가지 중 하나로 이 사업을 이미 소개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한마디로 현실과 똑같은 가상의 도시를 만드는 건데요. 도시를 건설하는 게임을 상상해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게임과 한 가지 다른 점은 가상 도시의 모든 공간 정보들이 실제 현실에 있는 정보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가상 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실제로 하기 힘든 다양한 도시 정책들이 이곳에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 도시의 도로를 추가해 교통량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변하는지를 미리 보고 실제 도시 계획에 반영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같은 한여름엔 폭염 취약 지역을 한눈에 파악해서 그늘막이나 쉼터 등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기후 문제, 미세먼지, 범죄 예방 등 그 활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현실 치트키 아닌가요? 네, 무슨 영화 속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LX는 이미 2018년부터 이 미래 도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주시를 대상으로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국내 최초 스마트 시티 조성에 뛰어든 겁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컨퍼런스와 또 스마트 국토 엑스포를 통해 공개돼서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현실의 기술로 미래를 본다. 꿈만 같은 얘기지만 LX의 공간 정보 기술력은 이 말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 10년간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당연한 기술이 된 것처럼 10년 뒤 디지털 트윈이 우리에게 또 익숙한 기술이 되어 있진 않을까요? 지금까지 LX 뉴스캐스터 김아윤이었습니다.